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새우장 100마리를 담갔잖아요 이번에는 간장게장 특집입니다 일반 간장게장도 담글 거고요 순살 간장게장과 순살 양념게장 이렇게 또 담을 건데 이번에도 할머니용으로 따로 순살 만들 거예요 요즘 혼자서 집에서 드라마 보면서 혼술을 좀 하는데 간장게장 만들어야지 하고 시켰는데 10kg를 주문했어요 암꽃게로 가격이 38만원인데 그거 엄마한테 말하자마자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간장을 만들 건데 양이 좀 많아서 2배 6kg 기준 할게요 3kg 기준에 물 2.5L에서 3L 3L 기준에 양파 1개 대파 1개 그 다음에 황기 한두 뿌리 생강 반개 마늘 6개 청양고추 한 5개 말린 표고 3개, 4개 월계수잎도 3, 4장 정도 통후추가 없어서 가루추 넣을게요 중간에 약불로 줄였고요 은근하게 1시간 정도 끓였거든요 여기서 건져서 하실 분들은 이거 건져내고 하시고 저는 그냥 통으로 할게요 아까 넣었던 물하고 간장하고 비율이 6:4 좀 싱겁게 드실 분들은 7:3 그리고 사이다 한 컵 정도 소주 반 컵 정도 설탕은 맨 마지막에 자기 취향에 맞춰서 왜냐면은 살짝 단맛이 있으면 좋겠어서 설탕 살짝 넣었어요 불 끄고 다시마 한 장 넣고 이대로 차게 식혀줄게요 충분히 식었거든요 하루 정도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저는 게를 해동했고요 여기 보면 낚싯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잘 보시고 다 이것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솔로 여기 배 주변, 입 주변 그리고 다리 사이들을 잘 문질러줘요 까보면 여기도 한번 씻어주고요 이렇게 살짝 열어서 입 주변도 해동을 해서 다 씻어왔습니다 아빠가 다 씻어놨더라고요 금냉 안꽃게 10kg인데 이게 지금 약 한 30마리 정도 돼요 20몇 마리는 냉동실에 그대로 보관을 해뒀고요 하나하나 물기를 전부 제거해줍니다 요 배딱지 살짝 열어가지고 이쪽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여기 수분이 많아요 게를 거꾸로 통에 차곡차곡 담아주세요 20마리는 이렇게 게장으로 통으로 담을게요 간장은 게가 전부 잠길 때까지 부어주셔야 돼요 접시로 이렇게 눌러줬어요 게가 완전히 푹 잠기게요 이대로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보관 후 간장 다시 끓여서 부을 거예요 네 이제 요걸로는 순살 게장을 만들 거예요 안녕 일단 한번 까봅시다 이렇게 까는 거 맞나? 게를 오랜만에 까보니까 우와 역시 비싼 값을 하네요 차 있네요 차 있어 오 다 차 있어 맨날 저는 싸구려 꽃게만 먹었거든요 오 이렇게 닦았는데 싹 다 알이 차 있어요 일단 이 게딱지에 붙어있는 알과 내장을 먼저 긁어서 분리를 해줄게요 할머니가 드실 거라서 아감이나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항상 확인하시고요 이제 내장은 다 발랐고 게를 보면은 이제 먹을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아가미거든요 먹을 때 게장집에서 이거 다 제거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아가미에서 불순물이나 이게 같이 딸려 나올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짜버리면은 옛날엔 진짜 못 모르고 이 아가미 먹었는데
반으로 갈라가지고 다리도 이따가 따로 다 짤 거라서 손으로 해도 되는데 밀대로 하면 더 많이 나오니까 손으로 하는 게 나을라요? 손으로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와, 근데 진짜 많이 나옵니다. 네, 한 10마리 분량의 순살은 요 정도가 나왔고요. 아직 다리는 안 넣었습니다. 살이 나오긴 하거든요? 진짜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아니, 태산은 아니고 티끌모아 티끌이긴 한데. 지금 다리 한 10개 했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냥 깔끔히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국물용으로 해야지 안 되겠어.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고추장 한 큰술, 고춧가루 다섯 큰술 정도, 그리고 생강가루. 다진 생강 있으면 넣는데 다진 생강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간장 한 세 숟갈 정도, 후추. 달게 먹고 싶으면 올리고당이나 물엿 넣고요. 아니면은 설탕을 아예 빼셔도 돼요. 그러면은 깨까지 넣어주면 양념장 끝. 이거는 순살 간장게장용. 저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을 거예요. 바로 먹는 거라서 조금 있다, 하루 이틀 있다가. 그래서 너무 싱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섞어주고, 여기에 레몬 한두 개만 넣고, 월계수잎 하나 넣고, 이제 뚜껑 닫아서 이제 할머니께 보내드리고, 요 나머지는 이제 빨갛게 할게요. 양념게장도 완성. 하루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장은 한번 끓여주시고요. 많이 끓이면 간장에 더 짠내가 나거든요. 화르르 끓으면 불 끄고 그대로 식혀두고, 게는 그냥 그대로 냉장 보관해주시면 돼요. 이제 식혀서 체 한번 걸렀거든요, 간장을. 꼭 채로 걸르세요 한번. 왜냐면은 이제 끓으면서 게 살들 같은 단백질들이 밑에 좀 남아있거든요. 접시 같은 걸로 눌러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담근 지 3, 4일 안에 드실 분들은 간장을 이렇게 한 번 더 안 다려도 되고요. 아니면 일주일 이상 좀 드실 분들은 간장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리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놔두고 드실 분들은 게만 따로 이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해동돼가지고 게장을 드시면 돼요. 제발 다리 꽉 차 있겠죠? 우와. 오, 완전 꽉 차진 않았는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드실 때 여기 떼고, 아가미 부분 있잖아요, 색깔 진한 부분, 이쪽 떼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살 봐요, 살. 네, 이렇게 간장게장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순살은 이미 배송을 완료해서 할머니가 드시고 계세요. 냉장고에 지금 20마리가 들어가 있고, 다음부터는 좀 적당히 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담그니까 뿌듯하고 든든한 그런 게 있어요. 밥도둑이 이제 내 냉장고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I'll let. 난 어디든 좋아.